안녕하세요. 거제도K입니다. 오랜만에 능포방파제 빨간 등대쪽 와봤습니다. 빨간 등대쪽. 이게 오랜만에 오니까, 감회가 새롭네요. 여기서는 뭐큰거 잡아본 기억은 없고요. 옆 조사님이나 뭐 소문으로 들어서는 항상 뭐 오자가 올라오던 그런 소식이 들리던 곳입니다. 원래는 저 하얀 등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 공사 중이라 가지고 공사한 아저씨가 몇년 후에 오라고 하시네요. 좀 난감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빨간 등대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보면 내양 쪽으로 지금 낚시 많이 하고 계시네요. 저는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좀 한산한 곳으로 해가지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. 테트라포트에서는 뭐 촬영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조항으로 조항 몇 마리 잡았는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. 옆에서 그 갈치 낚시랑 이게 루어를 너무 많이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시끄럽기도 하고 불빛도 계속 비추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그 다음에 갈치 낚시하러 와야 되겠습니다. 감시 낚시하기에는 좀 너무 시끄럽고 불빛이 너무 많네요. 여기 공원이 있는데 참잘돼 있네요. 오늘 일찍 쫓고 이제 심어야겠습니다. 조가는 뭐 별거 없습니다. 고등어 한 마리 하고 정갱이 두 마리. 사이즈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한20 전후 정도 되겠어요. 감시는 뭐안 올라오네요. 한 11월 달쯤에 한번 더 와봐야겠습니다.